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예쁜 크리스마스 엽서 두 장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용한 물감은 다섯 가지인데요. 제가 지금 사용한 후라 잘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고동색, 그리고 흰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기본적인 다섯 가지 색만 가지고 그릴 겁니다. 붓은 제가 판매하고 있는 라벤더 민유의 붓 4호를 사용해서 그려볼 거고요. 종이 역시 제가 판매하고 있는 파브리아노 전보 이거 100장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채화 간단히 할 때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 두 장 꺼내서 그려볼 겁니다. 자, 어떤 걸 그릴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그릴 것은 이것인데요. 나뭇가지에 양말이 걸려있는 이런 귀여운 카드 하나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겨울이니까 털모자 또 빠질 수 없겠죠? 털모자 그려볼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중심은 어떻게 간단하게 자를 사용하지 않고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소소한 팁들 많이 알려드렸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양말들을 그려볼 건데요. 위에 이렇게 연필로 흐리게 나뭇가지 위치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양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를 그릴 거예요. 이거는 표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나뭇가지는 스케치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양말부터 그려줄게요. 자, 사용한 물감은 고동색, 흰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 물감을 사용할 거고요. 먼저 분홍색을 만들 건데 빨간색 조금에 하얀색 많이 이렇게 섞어주면 분홍색이 됩니다. 물이 너무 적지 않게 양말 하나 전체를 다 그려야 되니까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왼쪽에 양말을 그려줄게요. 먼저 약간 비스듬한 직사각형을 길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자인데 약간 벌어진 니은자 양말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세요. 여기서 깔끔하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외곽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따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흐린데 완성하고 나면은 예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색으로 흰색에 빨간색을 조금 섞어서 근데 빨간색을 이번에는 살짝 많이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높이가 살짝 다른 양말을 그려줄 거예요. 한쪽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양말도 되고 방향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스타일도 괜찮은데 저는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주 보고 있는 이런 느낌의 양말을 하나 해볼게요. 얘는 조금 더 살짝 두껍게 하고 꺾이면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외곽을 깔끔하게 붓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파란색 양말을 해볼 건데 역시나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파란색은 아주 조금만 써주시고요. 저는 흰색을 많이 섞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물 많이 해서 물을 붓에 콕 찍어서 계속 이렇게 팔레트판 위에 데려와 주세요. 조금 낮은 이런 양말을 그려볼게요. 길이가 짧은 게 많으면은 조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조금 긴 양말 위주로 하겠습니다. 색칠할 때는 물이 항상
칠하는 종이 위에 약간 흥건하게, 너무 흥건하게는 아니고 약간 흥건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전체적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말리시는 게 가장 예쁘게 말라요. 칠하고 있는데 내가 맨 처음에 터치했던 부분이 말라있으면은 얼룩덜룩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붓을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이제 노란색. 노란색 양말을 해볼게요. 역시나 물 충분히 데려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다가 양말을 그릴 건데 이번에는 살짝 위에다가 하고 여기 양말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총 다섯 개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 양말 자리를 남겨두고 해주겠습니다. 얘는 조금 두껍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해볼게요. 붓끝을 이렇게 세우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높이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자, 이제 포인트 빨간 양말. 다른 색 사용하지 않고 빨간색만 사용해서 할 겁니다. 붓 앞뒤로 골고루 묻히신 다음에 위치를 정하고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두껍고 짤뚱한 애로 해줄게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고민인데 이쪽을 보고 있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끝에를 조금 더 통통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빨강이가 마를 동안 고동색으로 가지를 그릴게요. 고동색 한색을 사용해서 위에다가 진하게 가지를 그리겠습니다. 가지 그릴 때는 붓을 너무 눕히지 마시고 살짝 세워서 그리셔야지 두께가 일정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점점점점 힘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 해주시고 이게 힘드신 분들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바닥에 붙이고 이동을 해주세요.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틀어서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1cm 정도만 남기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장가지를 그려줄게요. 장가지도 좌우 대칭이 안 되게 신경 써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재미있는 시간인데요. 무늬를 해줄 겁니다. 파란색 조금에 고동색 조금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줄 거예요. 물을 살짝 빼서 좁은 영역을 칠할 거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땡땡이를 그려줄게요. 귀여운 땡땡이 양말. 근데 저는 살짝 튀어나오게 해줄게요. 그게 조금 더 귀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땡땡이 양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만들었던 이 색에 흰색을 조금 섞고 방금 썼던 색을 조금 더 섞을게요. 그리고 물을 좀 이렇게 훑어서 빼고 팔레트에
나머지 부분에 땡땡이를 해서 두 가지 색의 땡땡이가 이렇게 섞이게. 그러면 하나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귀엽거든요. 두 가지 색이 있으면 귀여움이 배가 됩니다.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썼던 그 자리에 다시 파란색과 고동색을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다이아몬드 세 개를 이렇게 쭉 세로로 붙여서 그릴 거예요. 일단 위에다가 가로선 아주 얇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로 패턴 한 다음에 다이아몬드 하나 천천히 그리세요. 저보다 빨리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에다가 십자 표시를 하고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끝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더 양말 같겠죠. 이렇게 해주고 노란색은 노란색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으로 스트라이프만 두 개 간단하게 줄게요. 하나, 둘, 끝.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은 조금 강렬하게 고동색과 파란색을 좀 진하게 섞으면은 블랙처럼 보이거든요. 그걸로 스트라이프를 주겠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입가 조금 굵게. 하나, 둘, 끝에는 그냥 다 막아버릴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양말이죠? 마지막 양말은 빨강에 파랑을 섞어볼까요? 빨강에 파랑을 섞고 거기다가 흰색을 섞으면은 약간 보라색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싹 빼서 우리 Y자 무늬를 해줄 건데 Y자 쓸 때 우리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중간에 두 개의 선이 짧은 선과 긴 선이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할 Y자는 그 두 선이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해볼게요. Y자를 이렇게 하는데 붙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 붙는 Y자를 그리면 조금 더 뜨개 무늬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영역이 지금 너무 좁아서 많이 붓는데요. 될 수 있으면 안 붓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뜨개 무늬 같이 보입니다. Y. 그리고 이거 하다가 물감을 자주 묻혀가면서 추가해가면서 해주세요. 작아서 떨어진 Y는 안 되네요. 그냥 Y로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볼펜 집에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까만 볼펜 아무거나 꺼내신 다음에 이제 밑에서 위로 선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빨래집게 같이 이렇게 아주 작은 직사각형을 하나씩 그려줄게요. 양말에 살짝 위에 겹치게 교집합이 있게 그래야 빨래집게로 딱 집은 것처럼 보이겠죠? 하나하나 다 해주세요. 이런 부분을 대충 하시면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행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려주세요. 왜 밑에서 위로 올리냐면은
초보분들은 이렇게 가다가 이 빨래집게랑 못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휘어도 괜찮아요. 자, 이제 가지까지 다 올라왔죠? 여기다가 리본을 이렇게 묶어줄 건데 리본이 위에 있는 것도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있고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대충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리본끈도 이렇게 좌우로 벌어진 거, 밑으로 쏠린 거, 위로 쏠린 거, 잘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자유롭게 변화감 있게 그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볼 건데요. 이거는 물에 지워지는 연필인데 뭐 꼭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정 가운데다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이렇게 선점을 하고 미리 이렇게 써보세요. MERRY 크리스트 이 정도면은 될 것 같다 했을 때 이제 볼펜으로 써주셔도 되고 물감으로 써주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초록색 물감이 없으니까 노랑에 파랑을 섞으면 초록이 되거든요. 노랑에 파랑을 섞어서 파랑의 비율이 많을수록 더 진한 초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 역시나 많지 않게 글씨니까 조금 진해야겠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줄게요. 글씨만큼은 스케치를 하시고 진행하는 거 초보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붓을 최대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 꽂아서 M, E, R 메리를 썼습니다. 나머지 크리스마스는 빨간색으로 써주셔도 되고 뭐 초록색으로 써주셔도 되는데 저는 좀 예쁘게 다양한 색감으로 하고 싶어서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물감을 붓에 잘 정성스럽게 묻혀서 C, H, R, I, S, T 이렇게 S처럼 전체 곡선으로 이루어진 글씨는 빨리 쓰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운전하면서 커브 돌 때도 속도 줄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부드럽게 넘어가시려면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써주세요. T는 묵음이죠? 그 다음에 MAS 천천히 아주아주 천천히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를 하고 싶다 뭔가 더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알려드릴게요. 빨간색을 많이 묻히신 다음에 하지만 물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이 정도로 살짝 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는 요거 있죠? 요 열매를 그려볼 거예요. 나무 끝에다가 살짝씩만 그려줄게요. 일단 점을 자유롭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찍어줬고요. 여기도 세 개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 작은 동그라미들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노란색에 파란색을 섞으시면 돼요.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시죠? 이거 그릴 때는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은근히 이 잎사귀 그리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크게 해서 일단 보여드리면 먼저 중심선을 이렇게 그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임의의 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볼록볼록이를 계속 그리시는 건데 볼록이 하나 둘, 그
밤의 새해. 이렇게 해서 도착하시는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곡선을 그으실 때 1, 2, 3, 4라고 했을 때 1번 그을 때 2번을 보면서 곡선 그리고 2선을 그을 때는 2번에서 시작해서 3번 점을 보면서 가시는 거예요. 4번 점을 보면서 가고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종착지를 보면서 선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작게 그리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오프라인 수업 잠깐 했었는데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자, 중심축을 이렇게 세 방향으로 일단 잡아놓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잡아놓고 여기도 하나, 얇게, 최대한 얇게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볼록이들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중심 여기 안쪽 부분은 그냥 채워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다가 빨간 열매를 내가 덮어버리겠다 하면은 거기는 그냥 안 칠하셔도 돼요. 하나, 둘 하다가 여기는 빨간 열매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마무리. 하나, 둘 여기도 끈이 있으니까 이대로 마무리 해줄게요. 대신 안에는 좀 꼼꼼하게 이렇게 세 개 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칠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물감이 없어져요. 내가 종이에 발랐으니까 당연히 물감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럴 때는 계속 묻혀가면서 이게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안 묻히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묻혀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가로로 긴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어 볼 건데요. 마스킹 테이프 사용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위아래는 색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만 해줄 겁니다. 뭐 할 거냐면은 털모자 3개를 그릴 거예요. 근데 위치를 정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먼저 맨 가운데 있는 모자를 크기를 대충 잡아줍니다. 정가운데인지 확인해주시고요. 정가운데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연필 이용해서 여기 검지 손톱에 종이 끝에 이렇게 닿고 다시 이렇게 연필 끝과 검지 끝까지 해서 길이가 같은지 확인을 해주세요. 다시 이렇게 해서 손가락 움직이지 말고 위치만 그대로 이동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요 사이에서 이 정도는 논대중으로 되잖아요. 여기가 이 종이의 반입니다. 그러면 모자가 가운데 있는 모자는 이 정도 돼야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진하게 했어요.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위치만 대충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려보니까 제가 샘플을 그렸었는데 모자가 떨어져 있으면 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딱 붙어있게 요 정도만 진행을 하고 색칠을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 위치만 가까스로 보일 정도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스케치는 저는 진짜 제 눈에만 겨우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제 흐린 노란색을 만들어 볼 건데요. 흰색을 먼저 옮겨오신 다음에 노란색 살짝 찍어서 아주 흐린 노란색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물을 많이 해주세요. 한 다음에 맨 왼쪽 모자부터 해줄게요. 모자는 이렇게 밑에는 살짝 곡선으로 해주시고 위에는 이렇게 볼록하게 흐리게 해주세요. 흐리게. 왜냐면 위에 털 방울과 밑에 부분을 진한 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수록 예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홍색 만들어 볼까요? 분홍색은 흰색 많이 빨간색 조금이죠? 빨간색은 정말 조금만 약간 베이비 핑크색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가운데 모자를 조금 제일 크게 해볼게요. 크게 높이도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예쁩니다. 이 사이의 간격은 0.5m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큰 모자. 밑으로도 살짝 더 내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초록색. 초록색에 흰색을 많이 섞어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초록색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랑 흰색을 더 섞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 모자는 살짝 뾰족하게 해볼까봐요. 삼각형 모양이지만 밑에는 살짝 곡선으로 되게 붓을 세워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바로 노란색 모자를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말랐으면 바로 들어가 주시고 만약에 안 말랐으면 근데 나는 빨리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드라이기 사용해서 말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히툴인데 부피가 작아서 저는 히툴을 주로 씁니다. 인터넷에 그냥 히툴이라고 치면은 구입하실 수 있어요. 자, 노란색만 일단 빠르게 말렸고요. 자, 이제 무슨 색으로 할 거냐면 진한 노란색으로 할 겁니다. 진한 노란색. 진한 노란색으로 여기는 동그라미를 그려보는데 처음에 그렸던 이 부분과 살짝 교집합이 생기게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자연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모자가 위로 한번 이렇게 헷가닥 이렇게 접혀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두께감이 더 있죠. 그 왼쪽에서 볼로, 오른쪽에서 볼로 이렇게 되고 밑에 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을 칠해줍니다. 이 부분은 교집합이 없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진한 빨간색을 사용할 거예요. 진한 빨간색을 사용해서 이번에 위에 털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릴 건데 중심을 여기다가 두시고 12시부터 1시 이렇게 촘촘하게 360도 돌아가는 9시, 7시, 6시 이렇게 촘촘하게 돌아가게 할 거예요. 크게 하고 싶으시면 크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더 귀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초록색이 지금쯤 말랐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물을 많이 해서 아직 안 말랐어요. 드라이기로 말려줄게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얘는 밑에 부분을 해줄 겁니다. 아까 여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왼쪽으로 살짝 볼록, 오른쪽으로 살짝 볼록 이렇게 하고 겹쳐지는 부분 없도록 대신 두께감은 여기는 한 8mm 정도? 요 두께가 8mm에서 1cm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꺼우면 조금 귀여워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타입이 끝내봤고요. 이제 회색을 만들어 볼 건데 아까 회색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갈색에 파란색 섞으면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이때 파랑이 너무 많으면 파란 회색처럼 보이고 고동이 너무 많으면 고동 회색으로 보여요. 흰색도 살짝 섞어볼까요? 그러면 살짝 밝은 회색처럼 되죠. 자, 물 너무 많이 붓에 묻히지 말고 적당량 해서 여기 밑에 볼록이를 이걸로 해볼게요. 이 왼쪽 밑에
이 단위랑 닿을 듯 말 듯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얘는 모자가 크니까 이 단도 조금 두껍게 해주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다른 폼폼이라고 해야 되나? 방어를 그릴 건데요. 약간 스프링 형식으로 그릴 거예요. 이것도 미리 좀 보여드리면은 내가 이만하게 그릴 거고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볼록볼록 이렇게 하는데 다 여기서 만나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연필로 연습하고 넘어가세요. 수직으로 세울수록 더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보셔야 되니까 조금 붓을 멀리 잡을게요. 일부러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도 곡선 있죠? 곡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한다. 빨리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색으로 가운데 있는 모자 무늬 먼저 넣어볼게요. 스프링 무늬를 넣을 건데 이렇게 세로로 긴 스프링 무늬를 넣어볼게요. 살짝 잘리는 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로로 긴 점을 찍어보고 이거는 꼭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물결을 그려볼게요. 이거 하실 때도 천천히 꼼꼼하게 하셔야지 그림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썼던 초록색으로 왼쪽 노란색 모자에 무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로선을 짧게 이렇게 해줄게요. 다음에 Y자인데 떨어진 Y자. 뜨개 무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노란 모자와 초록 모자 밑단의 무늬를 해줄게요. 빨간색을 약간 흐리게 써서 여기에 사선으로 무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점을 찍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니까 마음껏 귀엽게. 그 다음에 노란색을 아주아주 진하게 써서 초록색 위에 올려줄 거예요. 초록색이 조금 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랑을 진하게 써주시는 게 티가 좀 나겠죠. 이렇게 귀엽게 해주고 아까 썼던 회색으로 여기는 세로 무늬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어두워서 어떤 색을 해도 색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패스. 자, 이제 밑에다가 글씨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아마 쓰는 게 더 예쁠 거예요. 밑에가 약간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글씨를 이 정도에다가 쓰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 E R R Y 메리까지 쓰고 여기 글자를 거꾸로 쓰면은 요만큼이 어느 정도 남겨야 될지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아요. S, A, M, 그리고 T, S,
I R H C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대충 위치만 맞춰주고요. 그리고 위에 글씨도 높이를 어느 정도 줄지 이렇게 가늠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글씨는 빨간색에 고동색을 살짝 섞으면 예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끌리는 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볼이 너무 없으면 글씨가 잘 안 써지기 때문에 저는 세로로 살짝 긴 그런 글씨체가 하고 싶어서 살짝 길게 해볼게요. M E R R 여기서 예쁘게 쓰려면 위아래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다시 묻혀서 C 천천히 H R I S 천천히 T T 빼먹으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M A S M A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거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다 마른 다음에 지우개로 지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 말랐는데 지우시면은 진질번질 되니까 마른 다음에 지워주세요. 다음에 또 보고 싶은 튜토리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